많이 덥죠? 네. 아니, 또, 더워 있다, 더울, 더위를 안다는 건 좋은 거야.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춘지, 덥지 몰라. 살아계시니까, 더우면 덥다, 춥으면 춥다. 그러니까, 더울수록,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쁘고, 환희롭고,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다, 선물을 다 사용하고 앉아도, 옷이 이렇게 더운 거, 눈먹고, 공부하면, 시원해, 저. 4월 보름날, 병신년 하한거를 시작할 때는, 하루를 보내기가 진짜 열상추가지. 뼈골이 쑤셔. 그래서 지금 반철이 지나고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아서 5월 보름, 6월 오늘이 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나서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그렇게 뼈골이 쑤시는 거 하면은 우리 뼈마디가 몇 개요? 360, 한, 500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마디가 이제 정진하는 마디로 고쳐진다고. 또 84,000 모공, 우리 털구멍이 84,000이에요. 그 모공이, 털구멍이 그것이 정진하는 자세로 갖추는 거고, 온 사슴이 쑤시고 아프고 젊고, 나이를 들수록 더 그래. 여러분들도 꽃 같은 천일 때가 있었지, 일단 지금은 막 턱걸이 쑤셔. 그때는 쑤신지 젊은지도 몰라. 이리끼고 저리끼고 간단했지. 나봐라, 나 잘났다고 생겼는데, 어느 세월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 360, 뼈마디가 34,000 모공이 뒤틀린다고 쓰시고, 그렇게 갈 곳에 명나대한 철병명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것인 것 같이 마대고 살아보지만, 별거 아니다. 이럴 때 할 게 뭐냐는 거 할 게. 할 때, 공부품이 없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있어? 대통령. 해봐도 간편하고 나면, 뭐, 국회의원을 해봐도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진 원생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응? 국회의원뿐이야. 나머지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부처님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익히는 익힐수록 흥미롭고 기쁘고, 응?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있게 되고, 응? 모든 공로를 다 누리게 되어야 된다. 그 좋은 공로를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한다는 말이야. 왜 시작하기 어렵냐? 탕진치 선덕에 빠져가니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365일 동안 한 번도 꿈쩍도 안 하고 앉아 계시면서, 야, 중생들한테, 너희 우리 대응사 신도들한테 너희들 공부 좀 해라. 뭐 공부하는데 돈이 들어가냐 힘이 드냐 이목구를 이목구만 끌고 다니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구 하고 한번 앉아서 봐라 그러면 365 마디가 정리가 되고 34,000 모공이가 정리가 될 때는 이들이 겪었던 그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돌아섭니다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정리될 때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죽겠네. 그, 대응사 뒷골자에, 상골자에 다리나 잠그고 있어야지. 우리가 벗고 일어나서. 아무리, 그게 우리 중생이에요. 우리 중생.
그렇지만 우리 중생이 마음을 받고 먹고 부처의 길을 가면 바로 부처다. 부처. 그러니 그 길이 어렵지 않은 쉬운 길이다. 나를 알면 나를 바라고 나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숨 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얼척없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요? 이경자 누구요? 알아 몰라 듣다 본거지? 응?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우리나라의 무심도인 해월 해명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다. 아주 무심도인 천진도인 그래서 천진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천진부처님 아주 순박하고 천진한 12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냥 20세 안에 깨달아가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맨날 일만 배운 것이 일이라 그것도 또 옛날에는 지금은 경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지만 옛날에는 소가 최고잖아요. 소를 끌고 가서 농가에다 닭갈고 해서 대중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일만 해서 소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천진무관 수월 해월 해명스님 께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수계를 하고 나나 경원스님 밑에서 있다가 경원스님 밑에 독중관 수월까지 계셔서 그래서 저를 드리니까 야 해오라 예. 이 몸뚱아리와 허공은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응? 잘 들어요? 이 몸뚱아리와 허공은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소소영명하니 보고 듣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보고 듣는 놈 이놈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해볼수있까 뭐,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무엇이냐? 왜 화두가 내가 일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응? 몸뚱아리와 허공은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소소영영한 보고 듣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아니, 그때는, 지금은 뭐, 신발이 삐딱도 있고, 옷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때는 집신신은 집신. 밤새도록 집신 삼아갖고, 그놈을 씻는데, 집신을 잘, 저리는 손님. 집신은 이렇게 저리면서도,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안 그래. 그 소소영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을 안다. 이것이 무슨 걸로 알아. 이 경호스님한테 쫓아가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아, 임마? 뭐냐? 그러니까, 동쪽으로 일곱 걸음 착 갔다, 서쪽으로 일곱 걸음 착 갔다, 가운데로 탁 돌아가서 착 씁니다. 군이 셋이 훈련하게 이 가운데 탁 서. 이것입니다. 아, 이놈들아? 그러네, 해오리는 누구냐? 어떤 것이 해오리냐?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성현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공으로 일곱 걸음, 서로 일곱 걸음 와서 가운데 딱 씁니다. 응? 그 가운데 해오리는 무엇인고 그러니까 모든 성현도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 됐다.
너는 그것을 잘 보증하여 많은 전생을 설득해라.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25년 동안이나 경허스님을 시공하고 있다가 이제 멸망치고 만행 나중에 신도적 법문도 하고 일도 하고 해가지고 부산 천한 사람은 그것이 저희가 좀 주지를 하시면서 있다 그러시네. 거기서도 연이나 일만해. 그래갖고 신도들이 제사 지내주라고 돈을 많이 갖고 오면 하나는 와서 스님 나 지금 밥을 못 먹고 죽겠는데 돈 좀 주시오 그럼 다 줘요. 그럼 당장 들어가서 스님 오늘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이만 들고 밥 먹기 전에 그 밥 좀 쏟아라 놓고 부처님한테 임마 불공하면 됐지 뭘 그러냐 임마 이미 불공은 끝났다. 가난한 놈한테 줬으면 그게 큰 불공이지 뭘 너무 제사를 또 지내냐. 우리가 먹는 거 먼저 제사 지내고 먹으라 그래. 그런 신이네.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 총독이 그때 미나미라는 총독이 아직 그때는 일제시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일본이 그렇다 하는데 고인이 있다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서 저를 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불교를 생각합니다. 큰 스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저를 탁 아니 총독이면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보다 더 권위가 있던데 총독이 와서 저를 하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복제비 방진이라 몸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본문담 복제비 방진이라 그러는데 근데 총독 어째 총독으로서 성질을 낼 수도 없고 저 말씀이 뭔 말인가 하고 아무튼 돌아갔죠. 서울 그 소문이 일본에 쫙 퍼진 거야. 그럼 일본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무라이라는 아주 깡패 옛날부터 칼날 쓰는 사무라이 우리나라 그놈들이 민비도 살해했잖아. 그 사무라이 놈 중에 한 대장놈이 자기 총독을 무시했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칼을 차와서 이놈을 늙은 총놈의 새끼를 데려가야지가 일본에 던져라. 그래갖고 다짜고짜 들어와갖고 스님 목에다 칼을 시퍼런 칼을 탁 떼어. 불법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수업이 배울 수 있는 와인만 니 뒷날 봐라 편안히 앉아서 목에다 칼을 탔다니까 야인만 니 뒷날 보고 되라 인마 티를 싹 돌아봐.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연구시 부채로 이거를 착취해. 이 새끼야 너는 이미 되졌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는 사무라니까 당장 물어보고 탁 풍선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참회드립니다 하고 참회를 하고 풍선한테 답을 드려요. 이런 스님이야. 자 여기서 한번 그런 도인 스님이 총토에 와서 불법을 물었는데 귀신 방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이야? 응? 그래 우리 심정이 뭔 말이야? 응? 이쪽도 뭔 말이야?
그게 해석이 안 돼. 그 하두야. 해석이 안 되니까 하두야. 이것이 무엇인가 몰랐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상주에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분다고. 지금 사회에서는 무조건 입에서 나온 대로 대답하면 성분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 말씀이 그런 것이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따가에서 불법을, 법을 깨달으셔가지고, 저기, 바라나시 노자원까지 가면서 오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신 게 무슨 설법 하셨어요? 그것은 알아요. 무슨 설법 하셨지? 첫날이가 무엇을 해? 무슨 말씀 하셨지? 맞아요. 다 몰라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연기법이라, 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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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데 그 연기법을 설하기 전에, 무엇을 설하셨대요? 사선계를 설하셨네. 사선계. 오진말도. 응? 그런데 그 사선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냐? 중도를 말씀, 중도. 가운데 길. 부처님 덕은 그래서 중도법이라고, 중도. 중도. 가운데 중자 길 것도 중도. 이거 다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리면 근데 중도를 설하시는데 중도를 어떻게 천마대를 꺼내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스승을 세 사람을 거쳐서 이것이 공부의 길이 아니구나 하고 듣다가에 버리시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깨달은 것이 연기법인데 그것을 설파 첫 녹야원에서 오비구한테 설파기를 중도부터 시작한다. 부처님이 생활이 얼마나 왕자 있을 때는 화로였어요. 화로였지? 궁전이 세 개나 되고 마누라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아버지가 출가할까봐 좋은 것은 다 해줘. 그러니 모든 욕망을 다 충족하고 살았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궁극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유성 출가했잖아요. 출가해서 그 화려한 옷을 사냥꾼 옷으로 갈아입고 수행에 들어가서 새 스승을 거쳐서 혼자 시작하는 게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어떤 고행을 했냐? 거의 안 먹는 고행. 그러고 숨을 안 쉬고도 사는 고행. 근데 숨을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참았다가 겨우 좀 쉬고 또 하고 그런 정도. 그래가지고 그 지치터지니까 몸을 이렇게 한번 딱 스치면 자기를 드러났대. 몸을 스치면 모든 혈액이 그냥 여기 스쳐 떨어지고. 앞 백가죽을 만지면 뒤에, 응? 등뼈가 만들어지고. 뒤 등뼈를 만지면 앞 백가죽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행을 하셨다. 그런데 극과 극을 달렸다니. 최고의 화로움을 누리다가 최악의 고통을,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중도라는 거예요. 자,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것도 다른 길이 아니에요. 최악의 고통을 수행하는 것도 다른 길이 아니다. 그래, 중독. 여기서 중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도라는 게 공자가 쓰는 중용하고는 다른 중도가 중요합니다. 중용. 가운데 길이 아니다.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표현하기를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념이라고. 어떤 음식은 조금 많이 넣어야 좀 짭짤해야 맛있고 어떤 음식은 좀 덜 넣어도 신선해야 맛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적당히 넣는 것이 아니다. 싸게 넣어도 맛있을 때가 있고